불안장애가 심해져 방송활동을 중단한 정형돈의 모습이 공개되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뭉쳐야 찬다에서는 펜싱의 전설 최병철이 용병으로 출격해 어쩌다 FC 멤버들과 함께 녹화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정형돈은 웃음기 없는 굳은 표정으로 녹화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김성주는 정형돈 해설위원의 컨디션 난조로 김용만 해설위원과 함께한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정형돈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정형돈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 고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정형돈이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불안장애가 최근 다시 심각해짐을 느꼈다라며 방송 촬영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강했지만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휴식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형돈은 일면식도 없던 아주머니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렸으며 그 후 돌발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